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지금 누적 확진자가 148만 3천 명,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56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12일 날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사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북한이 코로나 확진을 인정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를 쓰고서 등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의약품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평양 시내 약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주목해서 보시면 마스크를 두 장을 겹쳐서 쓴 모습이 부착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 군대가 또 투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 지역을 또 군대가 봉쇄를 하고 또 방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두 겹 겹쳐 쓴 모습을 봤었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실제로 이 북한의 방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봉쇄를 일단 하고서 인민군을 투입시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인민군은 아무래도 북한 내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여기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네.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네. 총 195개 국가를 평가를 했는데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적도기니 그리고 소말리아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5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164등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응을 해서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봉쇄로 통제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원이 무조건 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이제 북한이 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는데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16일에 북한 수송기 3대가 중국에 도착을 해서 방역 물자를 싣고 이륙을 했습니다. 네. 그 수송기 3대인데요. 초대형 수송기라고 꼽힐 수 있을 정도로 5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수송기예요. 방역 물자만 싣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물자가 실려졌는지 또 중국이 지원을 했는지는 중국 당국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최근 상황을 보면은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 그러니까 뭐 항생제라든지 해열제 마스크, 뭐 산소 마스크 같은 것을 구해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방역 물자들이 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스크 수요가 상당한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덴탈 마스크 그 같은 것을 두 겹을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KF94 같이 좀 보호력이 더 높은 그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마스크가 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지금 무방비 상태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국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게 대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방역 최강국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지금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백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료제 등 뭐 의약품을 보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이용을 해서 미국이 이런 물품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조건이 좀 붙습니다. 왜냐면은 뭐 재무부, 상무부, 뭐 국무부 모두 통과하고 그리고 유엔까지 이것을 가져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지원을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은 Made in USA라고 찍힌 이런 것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이 제국주의다 그리고 주적이다라고 계속 비난을 해온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이 물품을 투명하게 배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한 다음 단계가 뭘 것인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인도주의 지원은 인도주의 지원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대화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다른 안보적인 이슈,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 점을 아는 이상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서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미국도 2019년부터 초기부터 비핵화 뭐 이것과는 좀 상관없이 인도주의 지원은 해주겠다라는 원칙을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북한이 계속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큰 문제가 더 발생할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네. 이게 건강권이란 말이에요. 국제 협약에 의하자면은 적어도 인권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인데 각 국가들은 기본권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의지가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을 때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이 보호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2001년부터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럼 북한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사실 뭐 둘 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데 의지도 없네? 네, 라는 그렇죠.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그냥 중국한테 지원을 받는 게 가장 간단한 상황인 거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국경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단둥 상황을 코로나 봉쇄가 이루어졌던 초기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실게요. 네. 예, 지난달 말에 북중 국경 지역인 라오닝성의 단둥시 모습입니다.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이송하는 작업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인근 주민들은 검사를 받아야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깊은 시간인데도 줄을 많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이후에 3주째 현재까지 단둥시는 봉쇄 중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운행을 재개를 이제 북중 무역 열차를 재개를 했는데 네.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어나르 전 북한이 화물 열차도 지금 저렇게 멈춰 있는 상태고요. 단둥시 봉쇄 이후에 다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뭐 생필품, 식용유, 밀가루 같은 것들, 옷감 같은 것들을 이제 날랐고요. 또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고 옷감은 이제 뭐 김일성 생일 같은 큰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방역을 이유로 이 북중 간의 육로를 봉쇄를 했다가 올 1월에 다시 이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재개를 했었는데 혹시 북한의 코로나 시작, 이 북중 열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좋은 지적이세요.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없기는 하지만 그 지난 1월에 재개한 북중 무역 열차가 그 개통과 관련해서 이제 그 확산과 관련해서 가장 원인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신의주 단동 간의 열차가 1월 16일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100일 정도 운행이 되면서 이제 의료품과 생필품을 이제 실어 나르다가 4월 29일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둥시 감염자가 60명 정도 나와서 25일부터 봉쇄에 들어갔는데 봉쇄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운영 중단은 북측의 요구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단둥에 신규 환자가 확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달 23일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복기를 고려하면 열차가 다닐 때예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물건을 수송할 때 평양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 또 물건도 신의주에서 잠깐 격리를 하거든요. 수주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외국과의 교역은 사실상 중국뿐이기 때문에 이 열차가 좀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콕 찍어서 중국의 방역 성과를 배워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 속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다 위드 코로나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도 베이징이나 경제 수도인 상하이 주요 도시들을 봉쇄 전략으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이나 의료시설, 뭐 이런 인원들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봉쇄가 사실상 유일한 방식,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중국의 선진적인 방역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네. 말이죠. 또 보면 이 발언을 계기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선진적인 방역을 중국의 방역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을 계기로 약간 북중 간의 이제 보건 협력들이 좀 물꼬를 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들은 이 발언 이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중국 측 발언에서도 약간 미묘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날짜별로 살펴보면 12일에 네.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날 13일 날 중국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수요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근거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겠다는 그럼 약간 어느 정도 좀 소극적인 예. 뜻으로 읽히는데요. 1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이 거둔 선진적 방역을 배워라라고 지시한 후에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16일에 이제 중국 외교부 발언을 보면 중국과 북한은 수망상조다. 위기 때 서로 돕는 훌륭한 정통이 있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다르네요. 메시지를 네, 냅니다. 예, 그 대북 소식통은 17일에 이제 최근에 중국 의료진 10여 명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위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봉쇄가 되어 있거든요. 중국도 많은 대도시들이. 중국이 지금 북한을 챙길 여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약간 인구별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북한의 인구는 2,600만 정도거든요. 네. 중국의 인구는 14억인데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의 규모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베이징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건 맞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북에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열제라든지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에 좀 비교적으로 넉넉하고 중국의 그 이제 그 의약 제품이나 이런 약학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대부분 국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시라든지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네. 방역 지원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과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지금 미중이 좀 심각하게 갈등하는 속에서 우군 확보랄지 뭐 그런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북한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어떤 방역 성과를 간접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백스를 통한 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뭐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뭘까요? 원칙적인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WHO가 공급을 할 때에는 사실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백신을 모두 다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필요한 곳이 어딘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합니다. 소요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분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하나도 공급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사실은 작년 5월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막판에 가서 북한이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10개 국가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백신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계획에는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재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기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요청이 먼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북한이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인도주의 뭐 위기 사태가 중요하긴 한데 네. 과연 그것이 북한의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일정에 차질을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군부의 이익을 조금 챙겨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분명히 고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시기는 조금 저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또는 미국, 일본을 방문하는 그 시기에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여론, 특히 워싱턴에 있는 의회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많아요. 그러면은 네. 바이든 정부로서도 북한과 어떻게든 유연하게 대화를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어도 사실 입지가 축소가 됩니다.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이 네. 무엇을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서는 짧게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정치적인 문제하고 인도적인 문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모든 물건들을 다 북한에 공급을 하려면 어쨌든 유엔 안보리를 거쳐야 됩니다. 네. 제재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공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누구와 컨택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관이 이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기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빨리 공급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방안은 김정은 위원장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익과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대중제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또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르게 하지 않겠다,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방역상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또 봉쇄가 길어지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그러니까 남측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좀 빨리 받아들여서 인민들의 생활을 좀 향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